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 끝에 지금 택배 보관소가 있는데 저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택배 보관소가 저 끝에 있는데 스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간에 우리가 불을 전부 끄고 나가요. 그런데 택배 보관소에 갔을 때 스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깜깜해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에 있는 택배 보관소의 스위치를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자동으로 달고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에 등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 등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 제어함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어느 알맞은 위치에 한번 설치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으쌰 됐어. 요거를 지금 저리 가서는 파일 너무 많이 차지해. 저 그거 줘봐. 보기 닮은 보기 좋아. 왜 그래? 보기 싫어. 뭐가 보기 싫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리 올라가자고. 왜냐면 배관 길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 한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케이블 타이 혹시 있냐? 이렇게 하나 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저 전선 됐어. 쭉 당겨. 됐어. 그것까지 오케이. 그냥 놔둬. 선이 남아도록. 2개 봐. 두 개 당겨. 당겨. 스톱. 나는 왜 감지 감아 그걸. 뭐 콘센트냐고. 아시게. 저 부덕부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 지랄하고 있네, 씨발. 경비옷 벗고 하든가. 근질근질 할 거야. 공고생이 되놓으니까. 이거 릴레이의 전원이 동선이 전원. 지금 하는 거. 센서 가지고. 센서 그러니까. 네. 센서의 전원이 동선이라고. 전선에서. 센서 입력이고 이게 출력되는 거. 길이 잡아보라. 저 길이까지 얼마 남아야 되거든. 알았어. 저 요거 풀어. 팩스? 팩스 하나 풀어야 돼. 구멍난 거? 이거 풀어. 이거. 구멍에 끼우고 배선해. 이렇게 완벽히 회로가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 분리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등으로 갈 거야. 일자로 저 등까지 재. 등까지 재봐. 너 손 잡은, 아니, 그 밑에, 그 정도 잘라. 이런 거 물렸을 때 빠지는지 확실히 점검을 하고, 저까지 날릴 방법이 없어, 날릴 방법이.
사랑이 약속하더래. 원인이 분명히 있지. 으쌰. 스위치요. 수동에서 다 먹거든. 그러면 자동. 자. 지금 자동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택배실 조명 컨트롤러. 컨트롤. 그 십자인자 드라이버 하고 저 작은 드릴 갖고 와야 돼.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아니 큰 십자인자 저 스위치 풀 거니까. 예, 지금 택배함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저기에 불이 꺼졌는데 자동으로 켜지는지,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굿. 베리 굿.